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곧 단오가 다가오죠. 음력으로는 5월 5일, 양력으로는 6월 22일입니다. 단오날 명화당 처녀부살이 이런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영향을, 기운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단오날 생의 기운을, 양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합동 운마지 행사, 그리고 누구나 금전도 벌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소원, 각각이 소원도 또 다 이뤄야 되고 하기에 이런 이제 합동 운마지 행사의 천신제, 그리고 일곱수에 드는 성주 운마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오날의 의미는 모내기 이제 끝나고 농사가 잘 되기를 이제 원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뭐 꼭 시골에서만 그런 의미를 두기보다 천신의 하늘님전에 제를 올리고 또 천지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네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인덕도 없어, 자식덕도 없어, 부모덕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암만 해도 안 되는 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기운, 네, 조상님의 공을 빌어보든 신령님의 덕을 얻어보든 땅의 기운을 얻어보든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신령님의 기운을 얻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이 단오날 음력으로 5월 5일이면 양의 기운이 정말 강하게 치고지는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애군햇살 데쳐놓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서 요때다, 이때다 딱 생각을 하시고 이 기운을 다른 누구 눈치 보실 거 없이 내 걸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운이라는 건 지금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점을 보셨어? 철학관에 가서 이제 사주를 보셨어? 아, 이제 내년부터 좋은 운이 들어왔네요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본인 게 아니에요. 왜? 그 운이라는 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서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집 앞에 보따리에다가 운이라는 아이가 이거 당신 가지세요 하고 갖다 놨는데 정작 집 안으로 안 들어가 가져가면 그건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오날 합동 운마지 행사를 진행을 할 적에 천신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천신문을 열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그리고 법사님께서 경문을 올려서 땅에 지신을 축원을 해서 땅의 기운도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장군님을 청배를 해서 별상장군님, 작두장군님 합의를 받아서 비순날에 올라서서 각 가정마다 또 신청하신 분 각 분마다 애군액사를 다 낱낱이 걷어서 일단 나쁜 걸 풀어놓고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소구 소원들을 이뤄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뤄가고 또 진짜 큰 광풍이 막 몰아치더라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드릴 거예요. 여태껏 노력하고 살았는데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패 없고 후회 없이 그리고 또한 내가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하면 이제 가로막힘 없이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드려서 이제 양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이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얻어질 수 있는 게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 졸이고 항상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추조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내가 멀쩡하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남편이 속 썩이고 마누라가 속 썩이고 내가 괜찮으면 형제 일신이 탈이 나거나 어떤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끄끄하고 그랬던 분들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고 매일매일이 그냥 살얼음판 같았던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누구 하나 특정 인물이 없어요. 선생님 저 해도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보면 되고요. 또 성주운 맞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 끝자리에 일곱 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환갑성주는 61살. 이분들은 이제 특정적으로 성주운맞이해서 또 특별하게 하는 또 행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에게 신청을 하시면, 아, 요분은 성주 운맞이네 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네, 누구나 다 신청을 할수 있는 단오, 합동 운맞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신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기운에 지신, 천지인이 만나서 하늘, 땅, 인간, 그 힘이 다 맞닥뜨려져서 금상첨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접수를 하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냥 그게 땡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쇼츠 영상에도 올리지만, 축원문을 가지고 접수가 되면 팔도명산에 꼭세 군데는 기도를 다닙니다. 허사는 없어요. 신령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접수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축원문을 가지고 이런 지 어디 사는 누구누구누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신령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이제 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축원문을 보시고 먼저 감응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때 알아두셔야 될 거, 감기가 걸려서 오시는 분, 좀그 이제 상태가 좀 위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듯 시간적인 그 차이는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합동제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공을 들이고 빌던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효과가 빨라요. 예. 그래서 많이 빌고 닦아 놓으신 분들은 또 효과가 빠르다. 요것도 또 아시면 되고, 또 믿음이 그만큼 크고, 아, 혹시 내가 안 가서 효과가 없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명화당 처녀보살님이 나안 가도 진짜 열심히 빌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랑은 또 틀립니다. 네. 믿는 만큼 신령님이 앞서서 도와주신다는 거, 그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단오날 이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 의미가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잖아요. 이렇듯 꽃이 이제 만발했다가 막 뜨거운 날씨에 모든 이 세상을 딱 쳐다보면 푸르게 다 변하잖아요. 푸르다라는 건 양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이온 세상이 푸른 빛을 냈을 때, 신령님 전에서도, 아, 인간들이 이렇게 힘든 시국을 살아갈 적에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지금 막 고민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네는 할수 있는 게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던져야죠. 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든 이런 이제 부탁을 할땐 그냥 공짜는 없고, 예, 아쉬운 사람이, 네, 매달리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인, 네, 명화당 처녀보살, 네,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도 행사를 하시겠지만, 저희의 힘을 빌어서 저희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이뤄가는 게 제가 할 일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보람이고 뿌듯함이고 제가 제작기를 가는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가슴 설레어요, 솔직히. 신도님들이 또 합동제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내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됐어요? 아, 이번에, 개인 회생 신청한 게 됐어요.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이 오시면 전 진짜 신바람이 납니다. 네. 이렇듯 여러분들 마음이 곧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합동제, 진짜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줄지어서 함께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인연이고 필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의 오늘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께
이 약속은 말보다, 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명화당 처녀보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소원 성취, 만사형통, 화이팅! 감사합니다.